맹세했지. 바로 다크 타이탄에게. 가자 제군들, 연합군을 모두 부셔버려라. 내게 복종하고 영광을 쟁취하라.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그거 확실해. 시간 딱 맞춰서 왔군. 뭐야? 이거 받으시지. 이거 너무 쉽잖아. 타이탄들은 너무 나약하다니까. 외로워하지마, 다른 녀석도 곧 너처럼 될 테니까. 날 죽여도 우리 연합군은 절대 쓰러지지 않아. 그래, 두고 보자. 이제 남은 모든 연합군 멤버들에게 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타이탄들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한 명 한 명씩 차례로 나 다크 타이탄만이 남게 될 것이다. 스킬리드라 전진해라. 살아남은 적들 싹 쓸어버려라. 기차를 놓친 것 같군. 그럼 싸워야지. 지금이 기회야. 다음엔 긴장 좀 더 하시지. 올라타, 빨리 움직여. 그래, 달려가. 달려가서 나를 나머지 타이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좋았어. 타이탄 스피커맨의 위치에 조금만 더 가면 도착해. 그 말은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계획을 빨리 세워야 한다는 뜻이야. 다크 타이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만 있다면 그를 막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사실 내가 그에 대해 알고 있기는 해. 지금은 거대한 타이탄이긴 하지만 원래부터 타이탄은 아니었어. 그의 아버지는 TV맨이고 어머니는 카메라 우먼이었어. 그는 당시 다른 연합군 멤버들 사이에서 돌연변이로 여겨졌지.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어머니인 카메라 우먼 혼자서 아이를 키우게 되었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등 뒤에서 조용히 수군거리곤 했어. 그는 사람들에게 괴물이나 혐오스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리고 그녀는 항상 그의 곁에 있어줄 수 없었지. 괴롭힘은 점점 심각해졌어. 그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 나쁜 친구는 그에게 토일렛을 풀어 장난을 쳤어. 정말 최악이었지. 아이는 학교에서 정말 비참한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 분노를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지. 학교에서 새 친구는 사기였니? 아니, 자기들이랑 다르다고 다들 나를 괴롭혀.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안다고. 스타디 토일린 녀석들 전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쪽이야, 계속 달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어. 그래서 아이였던 그는 스키비디 변기들과 살아가게 되었지. 결국에는 동족을 상대로 싸우는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어.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토일렛들과 말이야. 시간이 흐르고 성인이 되었어.
그의 새로운 형제들이 타이탄들에게 계속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았지. 그의 증오는 점점 더 강해졌지만 그들을 직접 상대할 만큼의 힘은 없었어. 그가 타이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타이탄이 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리고 내가 그를 도왔어. 그는 타이탄이 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어.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엄청난 가능성에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 카메라와 TV의 장점을 모두 갖춘 타이탄을 만들 수 있겠구나 싶었어. 그에게는 타이탄 코어 3개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지. 그 코어들을 제자리에 설치하고 그를 연결했어. 아직도 그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그의 비명은 소름돋는 웃음소리로 바뀌었어. 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일종의 꿈을 이룬 환희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 순간 내가 그의 생각을 읽어보았더니 그의 검은 의도가 숨어있었던 거야.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었어. 다 내 잘못이야. 드루원 응답하라! 다크 타이탄이 왔어! 누구 잘못인지는 나중에 따져보자고. 일단은 네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얻었어. 그렇다! 가는 길 계획을 말해줄게. 행복해! 넌 날 이길 수 없어! 아직 안 끝났어! 시작해! 타이탄 라디오맨! 그 공격 이제 지겹지도 않아? 작별 인사나 하시지! 뭐야? 다크 타이탄! 너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하면 널 괴롭힌 놈들보다 더 나을 게 없잖아! 너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안 되잖아! 부모님의 죽음에 진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복수를 해! 과거를 떠올려봐! 스트리디에게 잡혀가기 전의 모습을 말이야! 너의 부모님은 널 사랑했어! 넌 착한 아이였지! 이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혔어! 그리고 너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사고였어! 어? 야! 이런 피 튀기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아! 그건 너의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닐 거야! 모르겠어?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타이탄 라디오맨! 뭐야? 안 돼! 내 말을 이해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저 타이탄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 엄마가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해! 그리고 지금 나머지 타이탄과 연합군도 함께 다 없애버릴 거야! 날 찾나? 아!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다시 돌아오겠다! 둘 다 정말 고마워! 얘들아! 스키비디를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스카이다이빙을 해야 할 것 같아! 이 습격이 성공한다면 전쟁은 끝날 거야! 알았어! 다이빙 시작! 다이빙 시작! 차리겠지? 바로 지금이다! 카메라맨 팀이 위험에 처했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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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이런! 다 끝났어! 하하하하! 살아남은 건 나뿐인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 얘들아, 이 다이빙하면 안 돼! 취소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모두 죽어! 너 제정신이야? 지금 스키비디들을 물리칠 절호의 기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시간 없어! 이 일은 다 내가 책임질게! 우선 가자! 팀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믿을 수가 없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팀원, 네가 우리를 살렸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글쎄! 하하하! 사실은... 어? 팀원,
거지?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되지? 으아! 과학자 카메라맨! 이런!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과학자! 이런! 가엾은 친구!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 안 돼! 죽음의 신이 과학자를 죽였어! 맞추자! 다른 애들이 위험해! 친구들한테 경고를 해줘야겠어! 캐비맨! 네가 죽음의 신의 다음 타깃이야! 만나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봐봐! 내가 얼마나 강한데!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순 없다고! 죽음의 신도 날 마음대로 하지 못해! 나 하는 것 좀 봐봐! 조심해! 캐비맨! 그는 너무 빨라! 내가 더 먼저 가야겠어! 어디있지? 도대체 저게 뭐야? 나한테 이러지 마! 살려줘! 스피커맨! 마수사! 스피커맨! 널 구하지 못해서 미안해! 다른 친구들은 내가 꼭 지켜줄게! 다 죽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비행기에서 본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걸까? 바로 그거야! 내 예상이 맞다면 그는 죽음의 신이야! 우리가 비행기 추락 사고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한 명씩 없애려고 하는 거야! 지금까지 보면 과학자 카메라맨, TV맨, 다크 스피커맨이 사라졌어! 이제 우리 차례야! 다음 차례는 나라고? 안 돼!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됐어! 진정해, 스피커맨!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은 하나뿐이야! 죽음의 신이 우리를 죽이러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음의 신을 찾아내야 해! 알았어! 가자! 잠깐만! 근데 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일이 일어난 정황으로 보면 네가 다음 타겟인 것 같아, 스피커우먼. 그래서? 죽음의 신을 유인하려면 너 혼자서 맞서야 해. 그럼 우리가 뒤에서 공격해줄게. 뭐? 같이 하기로 한 줄 알았는데? 이제 날 미끼로 이용한다고? 네가 죽음의 신 아니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미끼가 되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 죽음의 신은 순서대로 죽인다고 했지? 그런데 내가 그 순서를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널 먼저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되면 나랑 플런저를 살려줄지도 몰라! 스피커맨, 흥분하지 마! 우리 자매 같은 사이잖아! 글쎄, 죽음 앞에서는 아니지! 지옥에 가라! 야, 그만해! 그만하라고! 지금 뒤에 안 보여? 그러다가 잘못 들으면 폭발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그런 거 신경 쓰게 생겼어? 네가 스피커버번을 죽인 거야! 잠깐!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조용히 해! 이럴 수가! 네가 죽였어! 블록범 공격! 그만해! 으아! 맙소사!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함께 죽음의 신을 물리칠 수도 있었는데! 왜! 왜! 으아! 아직 안 끝났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손가락 하나 화딱 할 필요도 없었네. 그냥 너희들끼리 서로 죽이게 되어버렸군. 그 죽음의 신 이제 갔어? 야! 왜 그렇게 세게 때렸어, TV우먼! 그냥 연기였는데 말이야. 미안해, 플런저. 진짜처럼 보여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뚜루뽕을 겨드랑이밑에 찔러넣는 아이디어는 정말 기발했어.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가짜 폭탄 아이디어는 내 아이디어만큼이나 훌륭했어. 어리석은 것들, 기다려라.
아직도 많은 함정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얘들아, 준비해. 곧 시작될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뭐야? 저항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티비맨! 내 힘에 짓밟힐 준비나 하는 게 좋을 거야!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 스피커맨! 가서 한수 가르쳐줘! 어? 응? 뭐지? 이럴 수가! 타이탄 스피커맨은 어디로 간 거야? 이렇게 늦은 적이 없는데? 이상하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쟤맨, 내 친구가 없어졌어! 내 친구를 찾을 때까지 일단 싸움을 중단하자!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자 말자 하면 안 되지! 네, 엄청난 공격받을 준비나 해라! 대장님! 쟤들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뭐? 이봐!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어디 간 거야? 타이탄 스피커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너희들과 함께 변기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맞아! 그랬었지!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았어!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알겠어! 타이탄 스피커맨! 여기 있어! 타이탄 스피커맨!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랄랄라! 룰루루루! 이상한 걸 발견했어.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무기실에서 만나자. 알겠어, 바로 갈게. 뭘 찾았어? 이 영상을 좀 봐봐. 뭔데? 타이탄 스피커맨이 마지막으로 보인 곳이 여기야. 아무래도 큰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건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다들 모여봐. 새로운 단서를 좀 찾았어? 맞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스킬이 기생충 아니야? 우리 본부에는 어떻게 들어온 거지? 마술사! 친구를 다 없애버렸어! 너한테 맡겨! 안 돼! 타이탄 스피커맨이!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더러운 스킬이 기생충! 대상에! 감히 내 구역에서 이런 짓을! 기생충을 잡아서 대가를 지르게 해줘야지. 사실을 밝혀내자. 그래, 그러자. 타이탄 스피커맨을 위해 복수해주자. 내가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너희를 무장해줄게. 우리는 어벤져스 팀이다. 내가 간다. 더러운 변기들은 혼 좀 내야 돼. 타이탄 스피커맨에 대한 복수다. 해물 빈다. 수고해. 지맨 대장!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나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언제 돌아오려나? 뭐야! 이게 다 뭐지? 어떤 녀석이야! 이게 다 뭐야! 우리 왔다! 네가 기생충을 우리 구역에 보내 타이탄 스피커맨 쓰러뜨렸어. 오늘 널 시원하게 내려줄게! 얘들아! 너무 쉽잖아? 아하하! 이거 진짜 재밌는걸? 모두 덤벼라! 오늘 밤 너희들을 모두 없애버려주마! 오늘이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게 뭐야? 이런 쯤엔 네가 이제 끝이야! 티비오먼 네 차례야! 네가 끝나! 여기 하나 남았어! 내가 없애버릴게!
잠깐 기다려라. 아야! 으어! 으어! 안녕? 타이탄 스피커맨? 오!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왜 저 스키비디 안에 있었던 거야? 그게 이야기하자면 좀 길어. 연구실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던 중 스키비디 기생충이 나를 기습했어. 운 좋게도 난 그걸 피했지. 근데 그 기생충은 우리 기지의 소형화 기계 뒤에 숨어버렸어. 그리고 그게 날 쏘게 된 거지. 그리고는 내가 엄청나게 작아져서 미니어처로 변해버렸어. 난 이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스키비디 기생충이 나보다 커져버려서 나를 공격해왔어. 그리고는 날 그냥 삼켜버렸지. 내가 안에서 싸워서 이겨낸 거야. 우리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래, 널 원래대로 돌려줄 방법을 찾아볼게. 준비 가보자. 돌아오니 훨씬 기분이 좋군. 돌아온 걸 환영해, 타이탄 스피커맨. 그래, 다음부터는 그냥 사라지면 안 돼. 알겠지? 하, 걱정 마. 이제 어디 안 가. 오늘은 여기까지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좋아요를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자. 안녕.